요즘 밥보다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 커피죠. 진짜 뭐 하루에 두세 잔 기본인데 이 커피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두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 때문이라는데 잘 몰랐던 커피의 성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작심삼일의 과정이 반복되는 다이어트. 이번엔 꼭 성공하리라 굳게 다짐하며 헬스장을 방문하지만 맘처럼 빠지지 않는 살에 좌절하기가 일쑤. 커피는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은 피부 노화나 또는 암, 대사 질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마시기만 해도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과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본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바로 커피. 여태껏 우리가 몰랐던 커피의 올바른 사용 설명서를 지금 공개한다. 커피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며 하루 평균 3잔에서 5잔씩 즐겨 마시는 음료라고 하는데 이 커피로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연구와 실험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커피.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 커피가 다른 어떤 식품에 비해서 이런 페놀릭 화합물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있는 그 페놀릭 화합물들 중에서 특히 카페익산이 이러한 그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고 또 이제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한다는 저희가 규명한 바가 있죠. 이런 커피는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뿐 아니라 섭취 시 세포 노화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은 커피, 과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까? 커피는 제로 칼로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커피를 먹으면서 얻게 되는 카페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아울러 커피를 볶는 과정 중에 생기는 폴리페놀 성분들이 체내에 들어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커피 속 카페인 성분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팁. 하루 3잔에서 5잔의 커피는 카페인 걱정 없이 섭취 가능.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커피가 체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5주간 실험을 해봤습니다. 운동 시작 전 정확한 체지방 체크는 필수. 앞으로 5주 동안 몸치인 작가를 위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경력 10년의 선생님들도 모신 후 다양한 커피들 중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커피를 선택. 5주 동안 평소 식단대로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과 커피를 섭취해 체지방 감소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성분이 집중력 향상과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흡수를 시키려면 운동 시간 1시간 전에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운동 시작! 자,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이 상태로 그대로 팔만 앞에 보시고 자, 그대로 팔만 밀어줄게요. 먼저 들고 그대로 배까지. 그렇죠. 운동이라고는 고등학교 체력장 빼곤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작가. 아무리 용을 쓰고 선생님의 지시대로 몸을 움직여 보려 해도 쯔쯔쯔쯔 정말 쉽지 않구나. 쉽지 않어. 그래서 어디 살 빼겠어?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체지방은 빠지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타니까 탄수화물을 소비시키는데 이 탄수화물을 소비시키는데 아깝잖아요. 사실 그걸로 이제 힘을 좀 가해서 라인을 잡는. 잠깐의 쉬는 시간도 없이 1시간 동안 계속된 운동. 5주 동안 일주일에 3번의 운동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루 3번 꼭 챙겨 먹는 커피. 드디어 5주의 실험이 끝나는 날. 뒤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체지방이 감소했을까요? 5주 동안 꾸준히 커피를 섭취하고 운동을 한 결과 무려 체지방이 2.8% 감소한 사실 확인!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커피 믹스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원두 커피는 아라비카 종을 주로 사용하고요. 믹스 커피는 로부스타 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볶을 때의 온도나 볶을 때의 조건들이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종자도 다르고 볶는 온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의 함량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서로 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커피 믹스 제품 뒷면에 쓰여 있는 성분 함량을 살펴보고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질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적정량의 커피를 섭취하는 게 중요. 커피를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잊지 마세요.